네, 리스토리의 박필입니다. 오늘은 뭘까요? 예, 벤츠 SL380입니다. 얘는 86년식. 그리고 안에 외부가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? 약간 크림색 같은 느낌. 그리고 일단 작업할 거는 전체 클리닝을 먼저 할 거예요.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보시면 때들이 꽤 많아요.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이시나요? 여기도 그렇고 때가 좀 있습니다. 때가 전반적으로 있어서 일단 클리닝을 다 하고 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도 그리고 시트 부분들도 지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때도 많고 가까이 보시면 주름들이 많습니다. 주름도 많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심하게 크랙감 부분들도 좀 있어요. 그리고 핸들은 지금 나르디 핸들이 있는데 나르디 핸들은 여기 있는 순정 핸들로 교환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뭐 뚜껑 열면 보이는 부분 여기가 좀 색이 많이 바래서 여기랑 이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때가 많은 것들을 일단 클리닝을 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상처들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번들번들하죠. 그리고 이 위에도 앞에도 한번 보여드려야지. 앞에 모양. 앞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클리닝 후 사진입니다. 때와 유분기가 제거되어 전체적으로 깨끗해졌지만 반면에 상처들은 더 잘 보여서 클리닝만으로 끝낼 부분과 복원이 필요한 부위가 구분이 됩니다. 특히 이번 SL은 시트 상태가 좋지 못해 복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. 네, 지금 보고 계신 건 86년식 380SL 시트고요. 차주분께서 아주 고퀄을 원하셔서 새 거를 사왔으면 좋겠지만 복원했습니다. 네. 비포 사진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. 얘 상태가 어땠는지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시트를 이렇게 뭐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죠? 가까이서 볼게요. 어디가 제일 심했냐? 이쪽이죠. 이쪽 부분. 사이드. 올스터 부분.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? 조금 더 가까이. 예상을 잘못했어요.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작업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손을 대다 보니까 차주분한테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처음엔 교환을 생각을 하셨는데 교환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. 옆에도 마찬가지. 예, 가까이 봐도 가득 질감들이 살아 있습니다.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센터에 있는 약간 반타공처럼 생긴 부분 여기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암레스트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코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가 세 개 다 바랬었는데 여기도 복원을 해드렸어요. 빨간색 컬러가 아주 부품 교체 아닙니다. 이제 장착을 할 건데 예, 간만에 좀 고퀄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죽 질감들 그대로 살아있죠. 이 정도 기존에 있었던 것도 시간이 걸릴 뿐 복원을 하면 신차가 뜬 느낌을 뭐니뭐니 해도 순정이 짱이죠. 교환하면 이 가죽 다 버려야 되는데 진짜 아깝죠. 복원을 통해서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86년식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가는 차를 깔끔하게 복원을 했습니다.
이쪽에 상처가 많았는데 복원을 다 잘 했습니다. 이쪽을 복원을 다 해서 깔끔하게 다 복원을 했습니다.